어디 간다? 손씨! 안녕? 응? 난 치치! 오! 친환경 세상으로 따라와봐! 와! 바람 안에 원해? 이완해! 상쾌한 드라이브 원해? 이완해! 친환경 세상 원해? 이완해! 이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비스 교육팀 이팀이에요. 이팀입니다. 네, 저희 이번 편은 벌써 아홉 번째인 편인데요. 네, 이번 편은 동해 편이에요. 네, 저희 동해 충전소 지금 와서 여기서 느꼈던 저희 그런 인상. 충전소만의 특징이나 뭐 장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여기서 이제 근무하는 모습도 잠깐씩 보여드릴 건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진입하세요. 네, 여기까지 천천히 진입하세요. 정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해 충전소 이용하신 지는 한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됐습니다. 완전 단골이시네요. 예, 단골입니다. 아주. 예, 예. 그럼 예. 여기 제가 근무하면서도 느꼈는데 예. 여기 장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를 오래 이용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혹시 어떤 게 있으신지? 예, 직원들 사장님 비롯해가지고 너무 자상하시고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딴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예. 저희가 동해 와서 예. 동해 이제 명소나 맛집 이런 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네. 혹시 추천해 주실 곳이 혹시 있으시다 예. 하시는 게 소복소복이라고 예예 소복소복. 예. 네. 거기 아주 잘하는 거 알겠습니다. 저 몇 번 가본 사람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소복소복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메뉴가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네. 뭐 새우튀김도 있고 새우소바요. 새우소바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예, 다양하더라고요. 맛있겠다. 예, 예, 예. 맛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명소도 저희한테 추천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예. 네. 명소는 저 초암 초떼바이라고 네. 아주 유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예, 예. 안전운전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동해 충전소에서 일정 다 끝났고요. 내일 동해 충전소 주변 맛집과 명소를 갈 테니까요.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할까요? 강원도 동해시 평년동에 위치한 소복소복이에요. 시그니처 메뉴는 새우소바랑 장어 소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웨이팅이 길고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국물에 담가놓아도 튀김이 끝까지 바삭한 소바집으로 사람들이 새우소바를 많이 찾아 소바 전문점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시그니처 메뉴인 새우소바 그리고 새우튀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 어땠나요? 엄청 맛있었어요. 그쵸? 바삭했죠? 바삭바삭하고. 그쵸? 국물에 담가놔도 끝까지 바삭바삭하고. 네, 저희 지금 스카이밸리 도착했고요. 그늘은 없어서 여기가 매우 더우니 양산이나 우산 같은 걸로 이제 그늘 만들어서 가리고 다니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해랑 전망대도 보이고요. 여기가 도찌비골이라서 저 밑에 보시면 해랑 전망대가 도깨비 방망이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동해 바다여서 푸르고 많이 예쁘네요. 자이언트 슬라이드 네, 맞죠? 네, 자이언트 그거 슬라이드. 지금 타려고 줄 서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 저희 타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아까는 저희 정권중이어가지고 못 탔고 한 시간도 넘었죠? 저희 엄청 기다렸어요. 네, 엄청 기다렸어요. 저 앞머리 지금 다 떡진 거 보이시죠? 반응 기대할게요. 멀리 가! 멀리 간다! 훨씬! 네, 저희 이제 동굴로 들어갈 거고요. 뭐 영화 찍는 거 같은데. 이 말머리가 보이세요, 여러분? 아니요. 말머리 상이라고 하고요. 위로 비밀의 문이 있나?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출렁다리 가려고 했는데요. 촛대바위가 먼저 보이네요. 저쪽 부분이 이제 출렁다리라고 하는데요. 저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강원도 1호 지점인 동해 돌짜장에 왔습니다. 부침개는 셀프로 부쳐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오늘 춘천소 주변에 명소랑 맛집을 추천받아서 이제 돌아댕겼는데요. 네. 고객님들한테 작은 행복을 채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교육 이팀이었습니다. 안녕.